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참된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매주 미사와 또 이러한 영성에 관련된 특강을 들음으로써 한 걸음 당신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많이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당신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 안에 불러일으켜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의 전구와 함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를? 혹시 우리 자매님 문영원 문화영성대학원 아니죠? 맞죠? 예, 우리 자매님. 예. 다른 분, 우리 자매님 말고는 한 분도 저를 아는 분이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좀 왕자병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내용이, 저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하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아시면은 재미없으실까봐 죄송한 마음에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한 분 외에는 다 모른다고 하니까 다행히 기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서울대교구에서 2004년에 사제 덕품 받은 이영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딱 봐도 저 그림이나 제 얼굴 봐도 되게 공부 못하게 생기고 공부 안 하게 생긴 그 개구장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그렇죠. 여하튼,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릴 때 공부를 너무 안 했나 봐요. 주교님이 또 공부하라고 시켜가지고 지금 국내 수학 중에 있습니다. 국내 수학이라니까 뭐 국내에서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시죠? 제가 그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과 교무금으로 첫 번당 두 번째 번당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것도 저하고 안 어울리죠. 딱 봐도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다 못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 교구 삼옥국에서 이렇게 한 7년 반 동안 일한 다음에 주교님이 이제는 논문 마무리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박사과정 논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머리 막 이렇게 빠지고 머리 휘어지고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을 지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제가 하는 과목은, 제가 전공하는 과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교리 교육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뭐 예비신자 교리 교육, 그쵸? 뭐 견진 교리 교육, 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 심지어는 노인대학,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시니어 아카데미. 소위 말해 교회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앙을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도록 이끄는 학문이 교리교육학이에요. 어찌 보면 재미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모든 학문이, 이제 저 말고 다음에 오시는 신부님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분들은 딱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최종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영성, 다음에 오시는 분은 조직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뭐 성령,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을 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다음에 김상호 신부님은 성경. 근데 저는 교리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교리 교육, 윤리 교리 교육, 노인 교리 교육,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별명이 교구에서 땜빵 전문 강사입니다. 저 비용에 고효율을 낸다라고 해서 땜빵 전문인데, 왜냐하면 뭐 어디서 신부님이 강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빵꾸가 나요. 그럼 그냥 오래요, 하래요. 물론 여기는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네 번의 주제를 우리 신자들에게 좀 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4주 동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4주 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되시겠지만, 저보다 더 젊고 잘생긴 신부님도 오지만, 그래도 4주 동안은 이 지옥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나가다가도 어머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머 안녕하세요 안주원 잘지, 이런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뵙고 또 누군지 알면 좋겠지만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신부님들은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제 과목 자체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 신자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제 체험과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내 얘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적고 뭐 어떤 성인들이 어떤 교부들이 했던 얘기들 이렇게 막 어렵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미사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그 질문에 어찌 보면은 나만의 답을, 나만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4주간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얘기들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옆에 계신 많은 여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박수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HDMI인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여하튼 자, 그럼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구 내에서 별명이 그 세례명이 리노, 원래는 요셉인데 리노라고 불려요. 리액션의 노예라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준비한 걸 제대로 못하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아유 뭔 놈의 서론이 저렇게 길어 하실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부터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된 진리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그 뜻이 담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겠죠. 소위 말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어떠한 모습인가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너무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그렇죠? 뭐 길게는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2020년 1월 20 며칠인가에 처음으로 한국에 코로나 1호 환자가 생기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그렇죠? 3년 넘게 이렇게, 2년 반 넘게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서부터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그 참혹함뿐만 아니라 정말 어제 그제 뭐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거 말고도 또 지난 여름, 이제 여름도 지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이제 가을의 초입이니까.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뜨겁고, 또 어디는 엄청나게 덥고, 심지어는 여름인데도 눈이 온 중국의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니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느꼈던 냉전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이때, 이렇게 뭐 거시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늘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배추가 금추, 뭐 옛날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요. 뭐 추석 지나면은 뭐 배추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진짜 배추 한 포기 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만들어진 것도 안 팔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가 주머니 사정이 더 힘들어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텐데 저도 가끔 제가 혼자 해 먹거든요. 그럼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러한 막 외적인 어떤 힘든다는 얘기들 제가 이렇게 또 드려서 힘들겠지만 사실은 우리 정말 많이 풍족하게 살아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주임 신부님이 좀 덩치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억지로 끌고 나가 서울 숲을 걸었어요. 목요일 오후인데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여유로움을 즐기는 모습 보면서 그래,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린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 힘든 삶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에 자꾸 갇혀 있으니까 더 불행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이런 모습들 앞에 어떤 신자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데 뭐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진짜 죄 없는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현실. 왜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라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신자 아닌 분이 너 성당 다닌다는데 하느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빨래를 돌렸는데? 이러면 아니실 거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하느님 탓일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뭐 이러한 것들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벌로 인식했던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하느님 탓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 창조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누렸던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원의죠. 원죄의 상대 개념. 원의. 하느님과 누리고 있었던 의로움. 그 의로움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뭐냐? 하느님만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쫓겨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죄로 기울어지는 나약함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도 코로나 같은 경우 아직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생명까지도 모든 걸다 조작할 수 있다는 교만, 하느님이 정해놓으셨던 인간과 다른 동물,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자연 질서를 마치 인간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의 꾀에 넘겨져 우리의 탓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이 놀라운 세상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창조 전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의 피조물이요. 하느님의 보호와 도우심 아래 살아가야 된다는
겸손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제 서품 성구가 사실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서품 받을 땐 공동 번역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 성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새 성경으로 바뀌면서 좀 더 직역도 본래의 뜻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제 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제 공동 번역 성경에 호세아서 6장 6절인데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맨날 우리는 하느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느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막 맨날 우리가 그런 기도만 드리잖아요. 근데 하느님도 우리한테 그런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내 마음도 좀 알아줘. 그 마음을 잊지 말자고 사제생활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느님 나를 보시기에 또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하느님의 뜻을 더 헤아려 보자고 그 복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 사제서품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하튼 그 하느님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떠올려 보면요.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느님이 첫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 그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당신의 숨을, 당신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쫓을 때 기분 좋으셨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느님만의 영역인데 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은 하느님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것조차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건드리게 되면 인간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가까이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흉측한 모습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추위와 더위와 많은 것들로부터 인간을 지켜주기 위한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셨다 그래요. 이러한 흔적들을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시작해 나가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이러죠? 아브라함 이후에 노아 때 와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노아 때 그림이 글씨로 다 막아버렸네요. 바보같이. 노아 때의 그 타락했던 장면이에요. 인간의 타락. 그때 하느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참 죄송해요. 얼마나 아파하실까? 더 자기만, 나만, 내 사람들만, 내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 세상 안에서 너는 왜 내가 알려줬던 그 복음을 신자들에게,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살고 있냐? 혼난다는 느낌도 받아요. 우리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어떤 분은 성지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만 좀 순교자 울고 먹으라고. 너무 순교자 얘기만 많이 한다고. 사실은 순교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느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토대로 나에게 예수님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성인들의 영웅적인 삶을 알려고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건데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순교자, 순교자만 얘기하는 거죠. 순교자가 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초점이 좀 다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순교 성인들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느낌일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그때는 나 진짜 힘들었는데 니네는 편하잖아. 이렇게 편한데.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섭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이게 아까 그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실 때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절대 이곳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천사를 시켜서 불로 지키게 했다. 근데 성경을 잘, 창세기를 잘 들여보면은 하느님이 우리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를 다시금 당신 곁으로 이끌기 위한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즉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가끔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몇 명 정도 다시 오기 시작했어? 몇 퍼센트 회복했어?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안 오는지, 왜 안 오는지, 그럼 그분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저는 그런 걸 알아야 되지만 몇 명 왔대 결과만 따지기 위해서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신자들이 오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쇄신해야 되는 거는 교회, 그리고 교회 중심이고 교회 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대한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성직자들이 쇄신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빼놓고 여긴 저밖에 없잖아요. 성직자, 성직자 빼고 우리들, 우리 신자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 미사 보고, 뭐 평화방송 미사 보고 이런 거 다 좋았어요. 편했어요. 마음속에서는 단체 활동도 안 하고 너무 좋은데, 주임 신부님 구역장 하라는 소리 아우 지겨운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송글송글 펴는데 이제는 핑계댈 게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 또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면은 그 핑계로 신앙생활 안 할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어떠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내가 비록 미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도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힘을, 그 은총의 도움으로 그 힘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번 여정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4주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뭐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다음에 네 가지 주제로 4주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 이제 나머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왜 부르시는지, 바로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어떻게 왜 부르시는지를 좀 더 다시금 느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부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재야 가서 두부 좀 사와. 네, 방에서. 그러면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심부름 시킬 때 엄마한테 가서 돈 받아서 두부를 사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분 곁으로 다가가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만남이 되려면은,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들여다보고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고, 그 열매로 함께 마지막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나의 삶의 자리에 새롭게 파견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하느님의 초대, 그리고 만남,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한 변화 그리고 파견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신앙인의 과정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수많은 성인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또 예수님이 만났을 때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이미 많이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따도 보시겠지만 계시 현장이라고 하는 혹시 뭐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주교님들이 모여서 1963년에서부터 65년 동안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신앙을 우리도부터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전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그 결과물 그 중에 계시 현장이라는 곳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의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시작! 가교서라고 하는 건요. 요 위에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이면은 거의 첫 부분이에요. 아니, 첫, 요 바로 위가 성경이고요. 첫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냐에 대한 근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은 인간이기에 우리 안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흔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이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이성.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쭉쭉쭉 나와요. 여하튼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느낌이 뭐냐? 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명동성당에 그 예비자 교리 학교가 있어요. 학교. 거기는 학교라고 불러요. 아예. 그것만 담당하는 신부님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여름과 겨울 빼놓고 매달 입교식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는데 제가 그때 공부 마치고 와서 바로 이제 시작했을 때 교황님 오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셨겠죠. 그렇죠?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교황님을 만나고 왔는데 교황님은 안 계시고 이상한 송충이 눈썹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그때 한 150명 가까이 왔는데 제가 맡은 바는 이 광희실 꽉 찼었어요. 꽉 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명동 주위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명동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수원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직장 끝나고 본당에 가면 예비자기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자기를 오는데 그때 7시 반에 시작이에요. 7시 반에 시작인데 꼭 10분을 늦는 분이 있는 거예요. 꼭 10분을 늦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여기는 좀 애매한, 여긴 더 애매한데 보통 강의실이 문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 보통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서 들어와서 아, 죄송합니다 해서 조용히 이렇게 뒤에 앉잖아요. 아, 이분 멋있어요. 가운데 통로로 가방을 딱 들고 와가지고 쿵쾅쾅쾅 해가지고 그래서 맨 앞자리 두 번째 줄에 앉아요. 또 고정석이에요, 고정석. 거기 가방을 쾅 놓고 그럼 제가 10분 딱 되면 어이구야 오셨구나 라고 느끼게 앉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일 10분씩 늦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직장 맞추고 바라오느라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하면요. 이분이 자기만의 공부 노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뭘 공부해서 와요. 쉬는 시간에. 그 뭐 강의 끝나고. 신부님, 안 바쁘시면 제가 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우, 얼마나 좋아요. 예비신자분이 그 하느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물어보시는데. 근데 막 이것도 물어보시고 저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뭐 이것도 물어보시고 저것도 물어보시고 한 주, 두 주 이제 형제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면 저도 모르게 뒷걸음치를 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면담 날짜가 딱 있는데 그분이 맨 윗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섯 명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날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분명히 또 엄청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근데 이분한테 시간 다 투자하면은 뒤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웠어요. 눈을 마주치지 말자. 그리고 내 할 얘기하고 내보내자. 그래서 형제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아 형제님은 그동안 저랑도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아유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충실히 하세요. 자 그럼 다음 분 모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형제님이 들어오시고 형제님 먼저 말을 하신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 나갔어요.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봉사자님 오늘 뒤에 분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마음껏 얘기해 보시라고 그냥 가만히 우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주에 배울 게 있고 다음 주에 배울 게 있잖아요. 오늘 배워야 다음 주 게 이해가 되고 다음 주 걸 배워야 다음 주 게 이해가 되는데 저 끝에 걸 가져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걸 알려면은 이걸 다 설명해야 돼. 형제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혼자 막 이것저것 막 찾아오는데 그중에 가짜 뉴스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저도 그걸 또 그러면 이게 아니라요, 이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지치게 되는 거죠. 세례날이 됐어요. 세례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사진 촬영을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님이 제 두 손을 꾹 잡으면서 신부님 그동안 신부님 너무 괴롭혀서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좀 이렇게 좀 방황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꾸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그래서 개신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하다가 아끼고 아끼고 성당에 왔대요. 자매님이 성당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다른 거 막 돌아다니면서 배운 게 많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신부님이 잘 들어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정말 정말로 그런 것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또 아 정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으니 그 하느님이 우리 안에 물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나는 엉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쯤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도대체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 힘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을 향한 갈망.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만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느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아까 그 예비신자분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 위에 우리를 내시었기 님만의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찹찹하지 않았나이다. 찹찹하다는 뭐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아서 조용하다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전까지는 막 불안했었는데 이제야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이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잘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방탕하다 사제가 된 사제로 그랬더니 주교까지 올라가는 걸 하는데 사실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그건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이에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만이교에 빠졌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만 거기에서 가르치는 진리, 그들에게는 이원화된 어떤 진리, 이분법적인 어떤 진리에 따라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만이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결혼하고 뭐하고 또 기쁨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낳고 애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탕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살았어요. 진리를 추구했던 삶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만이교 안에서 드디어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류를 물어봤더니 아이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암브로시오 성인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바로 하느님 안에 하느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까 그 예비신자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했던 이 열정은 누가 넣어주신 걸까요? 어떤 힘으로 그런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당신을 향한 갈망, 그래서 그 갈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걸까요? 왜 부르시는 걸까요? 심부름 시키려고, 뭐 일 시키려고. 요거 벌써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서울교구 주본가, 지지난주 주본가 그런데 모태신앙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모태신앙이신 분. 어우 많으시네요. 다섯 분이면. 근데 여긴 적네요. 요즘 서울교구 모태신앙이 엄청 유행한다고 합니다. 주임 신부님이 어우 반장 좀 맡아주세요. 모태! 저희 성지순례가 아우 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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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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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 신앙이 엄청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 구역반장 그거 하면서 고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성가대에서 목이 찢어지더라도 노래만 부르라고 고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제목이 나와 있었죠? 행복을 위해서. 근데 참된 행복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있어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오늘 코엘렛에 들은 그런 헛된 행복,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지으심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 그 참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자, 본당에 한 청년이, 이것도 이제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알게 됐는데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본당에도 있었습니다. 첫 본당은 마천동이라는 본당이었고요. 5호선 마천행 열차. 두 번째는 시옷 디귿 본당. 상도동 아니고 사당동인데요. 여하튼 첫 본당에 있을 때 한 청년, 여자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면담 좀 해도 되겠냐고. 면담 내용은 이거였어요. 어릴 때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대요. 여자친구. 그 동성 친구죠. 동성 친구인데 초등학교도 같은 반이었고 또 공교롭게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를 간 거예요.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모든 학교 끝나고 집에 같이 와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뭐하고 숙제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갈라지고 반도 갈라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물론 여러분들도 옛날에 학교를 다니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무서워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둘째치고 대놓고 괴롭히거든요. 물론 이 친구가 그때였으면은 그때 당시였으면 조금 지금보다는 전시기였으니까 달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 아이에게는 고통이에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중2짜리가.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은 더군다나 성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되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더 많이 사랑했죠. 맞아요. 정말 더 아껴주고 힘내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쪽 반 친구들이 얘한테 와서 너 만약에 얘한테 잘해주면 너도 똑같이 왕따시키고 괴롭힐 거야.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 친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학교 2학년한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중학교 점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래 집단의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은 건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만큼 친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친구를 버릴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
이걸 보통 우리는 딜레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겪게 됩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은 안 좋은 제안을 받고 분명히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이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할 때는 엄청난 큰 유혹에 빠지게 되죠. 뭐 어머니들도 뭐 살림하시고 또 친구분들이랑 아니면 봉사활동 하시다가도 어떤 친구가 뭐 어떤 거 얘기할 때 이런 일들은 아주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에너지를, 즉 밥을 먹고 필요한 양분을 얻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것들 말고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과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도요, 이제 악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느님을 버리기라고, 하느님을 의심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그럴 때에도 하느님만을 믿고 살아왔던 자신의 어떤, 그리고 하느님이 분명히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갖기 위해서 악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북돋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하튼 그 죽는 순간까지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요즘 희한한 단어가 선택 장애가 있다라고. 이걸 해야 될지 이걸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짬짜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짬짜면 없으셨잖아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둘 다 좋아하는데 짬짜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지금 물가도 안 그래도 높은데 마트에 갔는데 피리우 치약하고 다른 치약이 있어요. 근데 원 플러스 원이야. EM 치약. 심지어는 EM 치약이야. 원 플러스 원이고 가격은 똑같아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다행히 원 플러스 당연히 원 플러스 원을 선택하시겠죠. 바보처럼 이거 선택하진 않으시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위해서는. 방금까지 보면은 이게 더 싸네. 이게 같은 돈이지만 이걸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네. 라고 하는 선택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짜장면은 뭐 난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짜장면 먹어야지 라고 하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뭘 먹을지 뭘 살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라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리다면 그게 올바른 기준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볼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요즘 하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뭘 주실 거예요? 다 주세요, 그건. 그건 왜 50,000원짜리만 주세요? 다 떨어져 있는 건데. 다 주셔서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 드려야죠. 그렇죠? 이런 선택 말고 자, 잘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의 지금 계속 광고나 TV나 뭐 이런 것들이 네가 더 편한 걸 선택해. 너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가 더 멋져 보이고 돋보이고 그리고 네가 더 힘이 있는 걸 선택해. 남들 앞에서 널 과시할 수 있는 걸 선택해.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는 강요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때. 올바른 것, 정직한 것, 정의로운 것.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나눔, 사랑을 배웠는데 온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은연중에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요. 이게 악의 유혹이라고 교황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기준을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틀릴 수가 있어요.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린 거, 누구한테 맞는데 나는 틀린 거, 이게 나를 평생토록 지켜줄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아, 요런 말 해볼까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어려운 용어라면 진리라고 얘기하죠. 진리, 그죠? 진리. 진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 카테고리상으로 본다면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도 있는데, 진리의 반대말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어요. 일리. 일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친해요. 안 친하시죠? 처음 뵙나요? 네. 근데 진짜 친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매님이 성당 앞에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너무 이뻐. 그래서 자매님이 야, 거기 꼭 가봐. 거기 진짜 대박이야. 엄청 좋아. 해서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80년대 미스코리아 머리가 된 거예요. 사자 머리가 된 거죠. 그럼 자매님이 화내서 언니! 언니 때문에 이 머리가 이렇게 됐잖아. 이상하다. 나는 이쁘던데. 너한테는 맞는데 나한테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일상 중에 쓰잖아요. 그거는 그 말은 뭐냐? 그 조건과 그 상황에선 네 말도 맞아. 하지만 다른 상황에선 틀려. 이게 일리예요. 그럼 우리가 일리 있는 삶만 살아야 될까요?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그 진리로부터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황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선택 혹은 결단을 향할 때 어디에서 영감을 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A냐 B냐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 영감, 영감 왜 불러, 그 영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줬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 자신을 밝히신,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예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말씀, 그분께서 보여주신 태도, 행동, 모든 것들이, 아니 그분의 전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신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당에 왜 오시나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성당에 왜 오세요? 우리 참 손해보는 정사. 천원 내고 구원 받으러 오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분은 더 많이 내잖아요. 교무금도 내면 와 이거 진짜 뭐 몇십만 원 내는데 겨우 구원 받아가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구원이 뭐예요? 예, 사진 속에 제가 놔뒀는데, 그리고 곤란한 처지를 도와 건져주다라는 뜻인데, 사전적으로 본다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가 발을 삐끗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수영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조오련이야 별명이. 그러면 천주신자예요. 아, 위험에 빠졌구나. 뛰어들어서 저를 끄집어내줬어요. 그럼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뭐라 그럴까요? 아, 죽게 놔두지 왜 그러셨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구원자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자가 아니어도 구원자란 말을 그렇게 써요. 즉 구원이란 뜻은 뭐냐, 지금 위험의 상황, 심지어는 죽음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물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물속에 있으면 죽잖아요. 저를 끄집어내준 상황,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죠. 사람 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어요. 죽음에 놓여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위협이 되는 상태, 죽음에 놓여있는 상태,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뭐냐? 죽음으로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신 분, 저 신부 괜히 왔네, 이상한 말만 잔뜩 하고, 원해서 오신 분들,
아니, 원에서 태어나오신 분. 아니, 반대로 난 열심히 신자니까 위령 성화에 죽어야지. 어? 아니면 부활식에 죽어야지. 내 죽을 날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이건 인정하시죠? 그럼 내 생명은 내게 아니네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생명은 내게 아니네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준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는 유한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모래 속에 그냥 먼지로 변해버리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장례미사 때 위령 감사송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마련한 거처가 허물어지면 본 고향이 마련해진 그 본래의 집으로 우리를 옮겨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나그네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시작. 왜? 이 유한한,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인데 유한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충실히 살았다면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친구 따라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와가지고 신자분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 구원을 위해서예요. 죽은 다음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하느님만이 누리시고 있는 영원한 행복에 저도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면은 그냥 뭐 나가서 치맥하고 맨날 이러고 살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한데 하느님의 생명은 어떨까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느님의 생명은 그래서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시작도 끝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이 언제 있었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상징적으로 그때는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신부님, 근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것.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나자렛 출신의 키가 매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우리 자매님이네, 신부님이네, 안녕하세요. 물론 이렇게 인사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친근해지고 친밀해지면서 가까워지는 사이. 심지어는 가까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 생각해보면 그 남편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가 그 사람 삶의 전부인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내 삶의 전부가, 내 삶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누리시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근데 심지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죽음 너머에서만 체험할 수 있나요? 죽음이 지나서만이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고통들, 죽음의 상황들, 죽을 정도로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너무 잘 죽어 배고파 죽겠대요. 보고 싶어 죽겠대요. 자고 싶어 죽겠대요. 다 죽겠대요. 그만큼 그 고통이 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많은 사람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 집착, 욕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실 보면은 인간의 관계 안에서 고해성사 때 보면은 힘들어하는 대부분은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된대요. 왜 거기에 집착하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어도 돼. 나를 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야기를 살아봐. 왜 거기에 자꾸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하니?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막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구원을 미리 여기서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구원들이 매번 새롭게 이루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생명,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라는 희망을 갖고 충실하게 살아가야겠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선물, 참된 행복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느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성경에도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방법. 나는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나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한 나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금방 지나갔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 뵙도록 하고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따로 받지 않을게요. 제가 하고,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 아니, 아까 그 예비신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시간을 뺏지 마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